1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소리내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아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대체 지난 시간에는 헌금함 앞에 마주대어 앉으셔서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 과부의 두 렙던 한 고드란트 가장 적은 양의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부자가 많은 것을 드린 것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1절을 보면 그렇게 질문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웅장한 거예요. 엄청 웅장하고 큰 건물이고 그 성전을 이루는 건축물의 돌들이 굉장히 큰 돌들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 건축물의 웅장함과 건축물을 이루는 그 돌들의 크고 웅장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이 제자가 감탄한 거예요. 너무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엄청난 이 웅장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그 건물의 웅장함을 보고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이 성전의 돌들, 이 성전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저 돌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나오셔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아 계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이 되었거든요.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셨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참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웅장하고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다. 깊은 차 속에 잠기셨을 거예요. 그때 이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종말이다. 말세에 일어날 일이지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예수님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많은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사도들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 이 세계가 이 정보 통신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닐 때 기억만 해도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또 한 친구는 이민을 가고 국제전화가 너무 비싸니까 그때는 편지를 쓰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상대방이 받고 또 상대방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제가 받고 오고 가는데 뭐 거만 한 달 뭐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상대방의 소식을 알고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그냥 다 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알고 듣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모를 지식을 뭐 잘 모르는 걸 찾으려면 백과사전을 가지고
백과사전 이만큼 두꺼운 백과사전을 열고 찾아봐야 돼. 그래도 거기 다 안 나와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 서재에 가보면 예전에 이 교회 관련된 내용이 백과사전으로 나온 책들이 쫙 전집으로 있습니다. 그게 수십 권이에요. 아마 그것만 책장 하나를 갖다 찾던 거. 그래도 거기에 다 안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근데 요즘에는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탁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딱 검색하면 쫙 하고. 그러면 이런 정보화 시대, 이런 지식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거짓들은, 거짓된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된 것들이 더 많아. 더 많아져.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거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하는 것을 분간하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득세를 하는지 아마 다 성도들이 다 일일이 이 이단의 세력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뭐 예전에도 이단의 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껏 있어봐야 한두 개. 응? 우리 권사님 혹시 기도 기억하세요? 옛날에 박대선 그 전도관 그런 거 하나. 뭐 문선명 통일교 그럼 그거 하나. 한두 개 뭐 이 정도였지. 이렇게 지금 많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놀라운 것은요, 이단들이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이단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건물들을 사들이고 재산을 늘리고 하고. 그 이단 교회들 보면요 다 또 어마어마하게 규모들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하나 사도 큰 건물을. 왜냐하면 거짓에 그만큼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을 위장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신 그 크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전락하게 하는 이 사단, 사단의 계략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사단이 이용한 게 뭐냐면 하와를 미혹시킨 거예요. 거짓말로. 너 이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야, 이걸 안 먹냐?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먹어, 먹어. 하와가 그 뱀의 말에, 그 사단의 말에 미혹당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악한 사단은 거짓말을 진짜같이 합니다. 지금 저는요,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이 미혹의 세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미혹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미혹을 시키나요? 잘못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교회로 말하면 잘못된 목사들이 진짜 같이 말하죠. 이게 진짜인 것처럼.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못 받아들이게요.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말해요. 자기들만 옳다고 말해요. 되게 그게 거짓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을 자꾸, 여러분 북한 보세요. 그냥 왜 대외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도 차단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런, 국민들이 그런 걸 듣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것만 좋은 거다. 우리 주체사상 공산주의만 좋은 거다. 사회주의 체제만 좋은 거다. 그런데 대외적인 거 다 차단해. 그런 걸 막 보거나 그런 걸 접하면 처벌을 해.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할까요? 그게 안에 있는 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 공동체보다 더 결속이 강하고 그리고 대외적인 것을 차단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 종말의 때에는 가짜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짜 선지자들, 가짜 그리스도, 재림의 주. 그러니까 이단의 종파들 보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다 예수님이래. 자기가 다 그리스도래. 자기가 다 보혜사래. 저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려요. 그건 가짜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성도들을 세뇌시킨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가리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거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가짜는 더욱 진짜처럼 포장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합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성령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것이지 그 외의 것에 현혹당해서는 안 돼요. 종말의 때는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일이 더욱 기승부르기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이요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셔서 미혹된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생명의 양식 삼음이요 또 우리의 길과 진리, 또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거짓된 영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정직의 영, 그리고 생명의 영, 진리의 영만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